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식상에 이어서 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재물복에 대한 글자로 모두들 알고 계시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저 재성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성이 없다고 해서 돈과 인연이 없다. 이렇게 너무 단식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천간에 재성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런데 재성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저희가 혼자 사는 개체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어떤 부모, 형제가 있어야 몸을 받아서 나오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관계라는 것을 맺고 살아가죠. 바로 그 재성은 다른 말이 아니라 관계라고 볼수 있어요. 관계.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돈은 아닌가? 왜 재물 제자를 쓰는 것인가? 자산이라고도 하죠. 꼭 돈만을 저희가 자산이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계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편제와 정제로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치우칠 편, 그리고 바를 정자를 써서 정제 편제로 나누죠. 편제는 오히려 좀더 계산적이에요. 편제는 치우쳐져 있다는 뜻이니까, 내 재산이 아닌 빌려서 쓰는 활동이고, 빌려서 쓰는 관계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더 많이 보고, 또 굉장히 치밀하고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획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발을 정자를 쓰죠. 근데 이 정제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명예도 됩니다. 명예로운 것. 그러니까 편제는 정제만큼 명예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편제는 좀더 현실성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 여기 목화 토금수를 재성으로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부류는 총 다섯 가지로 또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보시려면 어느 정도 통변은 이 오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알면은 절반 정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토를 재성으로 쓰는 분들, 즉 목일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갑목, 을목, 일간 분들이, 즉 목일간 이분들이 토를 재성으로 쓰는 분들이세요. 그럼 토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 계절에서 봄을 마무리 짓고, 여름을 마무리 짓고, 가을을 마무리 짓고, 겨울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중계를 해주는 것이 바로 토잖아요. 근데 그것을 재성으로 둔다. 그것을 관계성으로 둔다. 이 뜻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는 뜻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 계절을 마무리 진다 그러니까 겨울을 마무리 지는 것이 축이 되고, 봄을 마무리 지는 것이 진이 되고, 여름을 마무리 지는 것이 미가 되고, 가을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잡아주고 더 이상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막아주는, 정리해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해주고 다듬어주고 모아주고 정돈해주고 이런 책임감이 바로 재성 관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잘이 사람과 이 사람을 중계를 해주죠. 토의 속성 자체가. 근데 그걸 관계로 본다 그랬잖아요. 재성은 뭐라고요? 관계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돈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 아담과 이브처럼 혼자만 있다. 돈이 필요가 없죠. 그것처럼 저희는 다수잖아요. 다수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토로 도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쪽으로 능력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 잘 챙겨주다 보니까 당연히 챙김을 받는 사람들은 이분들을 호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인기가 당연히 따라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잘 챙겨준다는 뜻은요, 나 혼자서 무대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나의 평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의미가 돼요. 다른 말로는 체면이라고 그러죠. 타인의 평판. 타인의 평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한번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아주 가까운 사람을 너무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도 멀리 안 당합니다. 멀리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한 방에 크게 당할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1대1 동업관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어떤 기획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급한 일은 절대 없어요. 그 순간에 일단은 잠깐 멈추고, 이게 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 사람 믿어도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재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 금을 재성으로 쓰는 분들 한번 볼까요? 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물을 내어놓는 가을의 오행이잖아요. 바로 오행 중에서는 화일간. 화일간 분들은 병화나 정화를 일간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겠죠. 병자일주라든가 병수일주라든가 정유일주라든가 정미일주라든가 이런 불을 자신의 일간으로 쓰시는 분들. 이분들이 금을 재성으로 쓰고 있거든요. 금을 재성으로 쓴다. 역시 관계를 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고, 회사로 치자면 경영 기획팀, 경영 관리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이에요. 잘하나 못하나 이제 충분히 내가 씨앗을 뿌리고 햇빛도 좀 주고 다양한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줬으니까 나에게 이제 보상을 다오. 그것이 바로 금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화일간이 보았을 때 이 금을 재성으로 쓰게 된다는 것은, 재성은 활동하는 것이고 관계이고 그리고 돈을 창출해내는 자산을 바라보는 바로 그 성격이에요. 활동성. 그래서 남자들은 이것을 여인의 자리로도 보죠. 이 재성을, 자기에 대한 어떤 여자복, 그것도 재성으로 보는데, 이분들은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결과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일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화일간들은 금을 재성으로 쓰는 분들이다 보니까, 금이라는 오행을 활동성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끝까지 깔끔하게 일처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세워놓은 어떤 규칙이나 또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해. 특히 일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에요. 직장 생활 해보시다 보면 이분은 일 순서를 탁 깔끔하게 짜서 그 순서대로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즉흥적으로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나가는 멀티플레이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그 타입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처럼 이 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그 틀 안에, 그 방식 안에서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장점은 참 많은 부분이죠. 이 금을 재성으로 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끝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일단 해내니까, 결과가 받쳐주니까 칭찬을 듣는다는 거죠. 위에서 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을 따르는 아랫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분들은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특기뿐만 아니라 취미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완벽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만들어 놨죠. 술을 재성으로 두는 분들. 자, 술을 재성으로 두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토를 일간으로 두시는 분들이에요. 토일간. 무토나 기토일간이 되겠죠. 이분들이 술을 재성으로 씁니다. 임수가 정재가 되고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기토는 또 계수가 편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토일간 분들은 다이 술을 재성으로 두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섬세해요. 또 어떤 부분이냐면 아주 세밀하고 또 재주가 엄청 많거든요. 세밀하다는 것은 재주가 아주 많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오밀조밀 또 말도 엄청 잘해요.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쓰고, 이런 것처럼 어떤 영역의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계라고 했잖아요. 다른 재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재성들 중에서도 이 술을 재성으로 두는 바로 이 토일간. 이 토일간 분들은 토 자체도 일간으로 두고 계시지만 바로 토는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 근데 그분들은 또 술을 재성으로 두다 보니까 수는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을 뜻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일간보다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즉 주변 사람들과의 이 수재성 관계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세요. 고립이 된다거나 혹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고립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 의견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토일간 분들은 이 수를 재성으로 두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어떤 자기가 잘하는 거. 재주가 많아도 이 재주를 다쓸수 없어서, 즉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기회를 잘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고립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빠질 수가 있어요. 수는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고립이 될수 있다. 즉내 생각 틀 안에 갇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잘못하면은 막 우울해지고 그 생각이 세상 전부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셔야 되고 생각의 전환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랑말랑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목을 재성으로 두는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그것은 바로 금일간이 되겠죠. 경금 또는 신금일간이 되겠네요. 이분들이 바로 목을 재성으로 쓰는 타입입니다. 자, 이분들도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또 학업이라던가 또는 어떤 프로젝트의 일을 추진을 하실 때 이거 해야지라고 하면 다 밀고 나가는 이 추진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세요. 금일간이니까. 그런데 목을 재성으로 둔다는 것은, 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재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입니다. 근데 목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아량이 굉장히 넓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도저히 섞여서 같이 일하기가 힘들 것 같은 전혀 다른 타입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이해심이 굉장히 큰 분들이라는 거죠. 이 금일간 분들 께서 재성을 목으로 두기 때문에 또 워낙 이제 사람들을 두루두루 또잘 포용을 하다 보니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계산이라는 것은
대충대충 혹은 아, 잘 되겠지.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순간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쳐낼 땐 쳐내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질 때가 많습니다. 목을 재성으로 두다 보니까. 그래서 목이 너무 많다거나 나는 금일간인데 봄에 태어났다. 또 생시조차도 내가 목이 많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것과 내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잘 타게 해서 사고 자체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억지로라도 숲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목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화를 재성으로 두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바로 수일간입니다. 임수나 개수일간이 되겠죠. 이분들이 바로 화를 재성으로 두는 것인데 화라는 것은 여름에 들어오는 오행이죠. 팽창하고 활동적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행동이 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은 화를 재성으로 둔다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마치 햇님처럼 그죠? 햇님처럼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을 가시게 되면은 이 임수나 개술관 분들 같은 경우는 튈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조용하기보다는요 성격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튀어 보여요.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태도, 그 사람이 했던 일의 결과들. 화제성이 있다는 거죠. 시선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잘한 프로젝트를, 일을, 작은 것을 던져줘도 그 일을 확장을 시켜서 키우고, 판을 키우고, 일에 대한 능력이에요. 판을 키우고 밀어붙이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분들이 이제 어떤 그 수입을 가져오는 속도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쓰는 속도, 즉 돈 버는 속도보다는 돈을 쓰는 속도가 더 빠른 분들이에요. 소비 속도가 빠르죠. 화는 드러나는 거니까요. 빨리빨리 증발해버리죠. 화의 속성 그대로. 이것은 관계이며 자산을 불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점은 없는가? 당연히 있죠. 특히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재성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 관계라고 했어요. 화다 보니까 말이 앞서는 것도 화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감정이 앞설 수가 있어요. 드러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거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또 타인들과 이런 관계성 자체, 이 재성 자체가 관계라 그랬잖아요. 감정 때문에, 사소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어떤 실수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 사람에게 어떤 치명적인 실언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 속성, 화 재성으로 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을 키우실 때는 계획을 꼼꼼하게 하셔서 키우시는 것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성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성격 파악하는 오행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명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